산골에서는 하루 삼시세끼를 챙기는 데만도 할 일이 많죠. 예, 당연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조용한 시간을 틈타서 오늘 아침도 무건수행을 이어나갑니다. 맑은 정신과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보는 거죠. 아이고, 이거 그거 뭐 책이 어디 가시게요? 네, 요거 좀 들고 있어. 요, 네. 서재 좀 들고 있어. 아, 잠깐만. 뭐 이거 저 뭘 이렇게 잘 들지? 예, 예, 신발을 우리 맨발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제가 요 아침에 요 산책길을 맨발로 좀 다니거든요. 그 한번 맨발로요? 같이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신발로 벗으시고. 예. 맨발 산책은 겨울만 빼고는 자연인이 아침마다 하는 운동입니다. 어디 한번 맨발로 한번 가볼까? 천천히 제대로 오십시오. 여기는 저 숲길이 잘 돼 있어. 아이고야. 잘 잤어? 풍순이? 풍순이. 풍순이 안녕, 풍순이. 집 뒤로 100m 가량 되는 대나무 숲길이 펼쳐져 있는데 바람에 사각이는 댄잎들 소리가 신선한 아침과도 진짜 잘 어울립니다. 이거 저는 저 맨발로 다니면 이 발바닥이 다 우리 오장육부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압 효과가 좋고 좀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네,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면. 예, 뭐 저는 이 자주 다니니까 별로 이런 자 좀 무딘데 처음 걸으면 굉장히 저 이 느낌이 조금 좀 강하지에 좀 아픈 데쯤도 있고. 아들이 찾아올 때도 함께 이 길을 걷곤 합니다. 건강은 물론 자연의 감성을 느끼기에도 좋은데요. 자, 느긋하게 숲속을 거닐어 봅니다. 아니 이런 곳이 있어요? 와. 아니 뭐 소리만 들어도 보고만 있어도 더위가 싹 가시는데요? 발을 한 5분 동안 담그고 있기 힘듭니다. 어우야. 여기 우리 집에 수중 테이블입니다. 수중 테이블. 아, 그러게 여기 물속에다 담가 놓으셨네요. 이 공사 현장에서 주워온 걸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이고 시원. 아이고. 아이고 시원. 아이고 시원. 아이고 시원. 아이고 제자리는 여기입니다. 아이고 너무 추우시근데. 아이고 여기 윤택씨가 조금 저 맑은 머리 고여좀 잠깐 좀. 여름이면 맨발 산책을 하고 이곳에서 아침을 즐깁니다. 손만 딱 뻗어서 흐르는 물에 채소도 금방 헹구고요. 계곡에서의 식사는 시원한 건 물론 세상 편하기까지 하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더우시죠? 아이고 잠시 요라이 좋습니다. 아이고 참아. 아이고 참사합니다. 아이고 참아. 자, 간단하게 비빔밥을 만들어 보려는데요. 채소는 갓단 상추와 부추 또 취나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밥을 비볶아요. 네. 색깔 참 좋습니다. 네, 기름 두 개랑 범벅. 야. 아유, 저 약방의 감초 같은 깨소금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요것도 같이. 예. 네. 제가 질갱이, 올달에 나는 거. 질갱이. 예, 질갱이, 달래, 그다음 또 뭐 달래라든지 뭐 오가피, 순. 저기 물로, 좀 말로 물로. 예. 아, 이 물에 물 떠드려요? 예. 총 9가지의 산야초로 6년 전 봄에 담가놓은 발효액입니다. 비빔밥에 양념처럼 넣기도 하지만 주로 물에 타 마시곤 하는데요. 곰향기를 더한 여름 맛이 계곡 밥상 위에 딱 차려졌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똑같은 밥을 이 서울에 네. 이 찌는 듯한 아스팔트에 허기를 네. 때우기 위해서 더운 그 밥집에서 앉아서 예, 먹는다. 고수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이런 한 한두에는 참 고생 많으시겠어요. 야, 그냥 시뻘건 게 아니냐? 침이 또 꼬딱꼬딱 넘어간다, 넘어가. 너 근데 물 뭐 하지? 응? 채소들은 막 싱싱하고요, 뭐 참기름 고소하고요, 네. 옛날 우리 뭐 메인 맛에는 딱입니다. 응. 뭐 가족끼리 방에 앉아가 이런 막 비빔하고 뭐 서로 좀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참. 예. 아, 그렇죠. 아, 밥 한 숟가락에 옛 추억도 함께 착 밀려 들어오니까 음식이란 게 이제 참 신기하죠. 계곡에 몸 담그고 비빔밥 먹는 오늘도 언젠간 추억이 될 텐데요. 자연의 맛과 향기에 취한 이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맞다.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마실 것도 잊고 있었나 봐요. 천천히 드십시오. 아, 자그마네요. 네. 멋진 풍광에 기막힌 맛까지. 아, 정말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아우, 이게 살짝 매우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입을 이렇게 닦고 쓰겠습니까? 에? 에? 밥을 딱 먹고 아유, 잘 먹었습니다. 네. 오래 앉아 계시는데 얼굴 안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아유, 좋아요. 조금 얼굴 색이 조금 사라졌어요? 얼굴 색이 좀 아니죠? 딱 이런 길 아니면 언제 네, 제가 이런 데서 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와야지만 예. 예, 이러한 호사를 누리지만 선생님은 이런 곳에 사시잖아요. 예, 저 너무 저는 예. 우리 자연으로부터 많은 너무 넘치는 복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 저는 그 교직 생활에 뭐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일만 1년을 치르니 하다가 그리고 임박성인 다 이게 어떤 인연으로 여기 들어와 살다 보니까 저는 또 자연이 제가 제자가 됐어요. 자연이 제자가 돼서 뭐 이렇게 행복을 자연이 주는 행복을 흠뻑 받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그 말투나 이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흡사하세요. 혹시 뭐 연습하셨어요? 사람이 최고다. 자연이 최고다. 자연이 먼저다. 자연이 먼저다. 아, 오늘 하루도 자연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집에 돌아온 후 여 조금 뭐 손목이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실랍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뭔지 몰라도 손 좀 보려면 톡과 낫을 챙겨야죠. 그렇죠. 풍순아, 대나무 밭으로 가십시다. 네. 풍순아. 나무를 한 뭐 몇 개. 네. 이제 아, 그걸 베신다고요? 예, 예. 됐습니다. 너무 길지? 가지치기를 일단. 가지치기요? 예. 그래, 가지치기를 좀 해주시려면. 네. 다른 걸 한번 배워 할 테니까. 건강한 대숲을 유지하려면 묵은 대나무를 솎아내서 숲의 밀도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솎아내기 작업으로 얻은 대나무는 또 쓸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에? 그걸 기, 아, 기... 여 길이 될 만큼 두 개를 만듭시다. 여기다가 뭘 하시게요? 마루를 좀 아늑하게 만들려고. 야. 한쪽은 마루와 아궁이를 구분짓기 위해 만들어놨는데요. 맞은편은 가끔 놀러오는 손주들이 마루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만들 참입니다. 멋있다. 아이고, 그 안 맞고 그 저 끝을 한번 잘라보세요. 여기요? 네, 나무로 대충 길이를 잰 후에 잘라보는데요. 어떻게 잘 맞나 모르겠어요. 딱 맞습니까? 예, 딱 됐어요. 아, 역시. 됐어. 기가 막히신데요? 20년 전이지만 뭐 흙집도 뚝딱 지었는데 이제 뭐 이 정도는 일도 아니죠. 아, 됐습니다. 아, 지금 갈르신 거예요? 아, 여기서 뭐 여기 살고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거 다 배우긴 아니고 이런 거 다 뭐 하다 보면 이거 할 줄 알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만을 가지고 밥도 짓고 또 집도 지어야 하는 게 산속 생활입니다. 이 산에 나는 모든 건 어떤 식으로든 꼭 필요한 것들이죠.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인득씨. 아, 뭐 이 정도면은 뭐 어떤 원리로 하셨던 거예요? 예, 여기에 서로 이제 좀 탄력성 네. 대나무 탄력성을 이용해가지고 탄력을 이용해서 예, 예. 탄력성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 적당히 꺼버리립니다. 이렇게 차가 차폭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진짜 이게 그 대나무의 탄성을 이용해서 그대로 예. 딱 그냥 멈춰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간단합니다. 예. 아하. 어렸을 적 어머니는 대나무로 바구니도 만들고 효자손도 만들어 쓰셨대요. 그때 어깨 너머로 본 기억이 산중생활에 도움이 됐다는데요. 네, 그리고 도움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건축은 뭐 다 수학 아닙니까? 예, 예. 좀 많이
도움이 되셨겠어요? 예, 예. 이제 가령 기둥을 이제 기둥은 수직으로 세야 되니까. 예. 그 삼수선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삼수선의 원리. 아, 세 개의 수선 수직이 원리. 만드는 그 삼수선의 원리 그런 예. 걸 이제 생각을 했지. 저는 뭐 수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멋있다. 기둥을 이제 이런 이제 예. 세우고 그 지붕을 또 지붕 높이 이것이 예. 또 빗물 경사도 지붕의 경사도 이런 것은 경사도. 또 상하감소 이제 사인이나 이런 이런데. 그래야 길이가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 예, 예, 예. 사인 코사인. 예, 예. 수학이야말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학문이라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산골에서도 도움이 될 줄은 자연인도 미처 몰랐다고 해요. 예, 이제 다 됐습니다. 어, 다 됐습니까? 예.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어디 한번 보자. 바깥에 예. 한번 보자. 야, 깔끔하다. 깔끔하게.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져요. 잘 됐습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동남아. 이것도 예술품입니다. 그렇죠? 예, 예술품 맞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보다 이제 손주가 놀러와도 안심하고 뛰놀 수 있겠어요.